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3 총선 거제 선거구 법정토론회가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의 불참으로 대담회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말한 공약들을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단일 후보 변광용 후보는 노동자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조선산업 침체로 거제 지역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 공약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정리해고 사유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조선산업 관련 정부기구를 만들어 위기를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정부기구라든지 정부 부처를 만들어서 조선해양산업을 우리 국가성장산업 그리고 거제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 있는 고현항 매립과 관련해 주차장 조성 등으로 재개발이 공공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 가덕도에 세워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에 유치되면서 그 결정적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덕목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며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거제 선관위는 무소속 김종혁, 이길종 후보를 토론의 비초청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는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에만 참석하겠다며 불참했습니다. 법정 토론회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소속 김종혁, 이길종 후보는 항의의 의미로 비초청 후보에게 주어지는 방송 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4.13 총선 경남 선거구의 열전 현장과 후보자의 정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해법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 마산 합포구 후보들은 어떤 의견인지 취재했습니다. 송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영 새누리당 후보는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건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로블랜드를 비롯해 로봇 비즈니스 벨트 등 로봇 산업으로 마산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변경을 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공공개발을 해야 하고 시 재정을 절감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산의 역사와 전통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근차근 그 비용들을 갚아내고 그렇게 해서 해양신도시를 시민들이 바라는 정말 해양과 환경과 문화가 있는 그런 신도시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원희 노동당 후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상권 위축 등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며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등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살림을 넉넉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입는 피해, 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지출될 것이고 많은 비용들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산 합포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누구에게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빗길 버스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김해시 주춘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고장으로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관광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5살 차모 씨 등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저녁 7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옆면을 승용차가 충돌해 38살 박모 씨 등 버스 승객 5명과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콜택시를 타기 위해 매번 2시간가량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급할 때 정작 타기 힘든 장애인 콜택시. 왜 그런지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그래요. 예.
뇌병변이 있는 아버지를 위해 일주일에 세 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김혜자 씨. 그 휠체어 택시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앞에 36번 되세요. 30분 남짓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한나절 이상 기다리는 건 다반사입니다. 이건 고문당하는 기분이라 솔직히. 네? 정말.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택시를 탈 때 1시간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체장애 1급인 유진 씨에게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불만입니다. 두세 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 결국 콜이 잡히지 않는 날에는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5km가 넘는 출퇴근길을 이동합니다. 힘내요. 힘든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도 콜 터치를 11시 9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창원 지역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모두 100대. 이 같은 민원이 생긴 것은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65세 이상 노인 등도 이용이 가능한 데다 창원시가 2년 전부터 함안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 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가까운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 가야 돼요. 이제 빈차로 가는 거죠. 모시고 와가지고 일 보고 모시다 드리고 또 빈차로 와야 돼요.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는 방법과 함께 일반 택시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마련하는 등 장애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어제와 오늘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는 것 잊지 마셔야겠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지리산 산청이 74.5mm로 가장 많았고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70mm가 내렸습니다. 봄비치고는 양이 꽤 많은 편인데요. 오늘 낮까지 40mm가 더 지나겠고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바람이 강해지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지나긴 하지만 크게 쌀쌀하진 않습니다. 현재 창원 9도, 김해와 밀양 10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거제 18도, 함안은 19도로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출근길은 1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사천 19도, 진주와 산청 1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지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해상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창원의 낮 기온 24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봄볕이 무척 따뜻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 GM이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16,800여 대를 판매해 지난 2002년 회사 출범 뒤 최대 내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기업 600곳을 선정하고 수출지원기관 9곳과 합동으로 이들 기업을 전담해 지원하는 수출전담제를 운영합니다. 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남지부가 6월에 열리는 경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기능장애인의 참가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습니다. 지난해 1억 1,8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경남농협이 신선 농산물 수출 18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시는 진액 군항제 기간에 진행한 대규모 세일 행사인 창원 블랙데이를 한 결과 업체마다 3%에서 최대 36%가량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대동백화점과 뉴코아 아울렛이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각각 10.8%와 36.3%가 증가했고 농협은 평균 7%가 마산 합성동 지하상가도 12% 증가했습니다. 2016학년도 고3 대상 두 번째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어제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평가에 경남에서는 157기구 3학년 3만 6천여 명이 응시했고
전국에서 1842개교 50만 3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진주시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합니다. 진주시는 대행수수료와 위탁업체 이윤 등을 고려해 농식품박람회를 직영으로 개최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사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원 줄인 1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기존 전시 위주 행사에서 도시민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